멜로TV 첫 코믹 북 출발! 멜랑 뚱땅 타워 펼치기! 지금 전국 서점에서 구매 가능! 수업 끝났으니까 가방 챙기고 화방 봐야겠다. 야 멜로, 너 아직 재민이 타워도 못 깼다냐? 그래서 멜모 타라고도 하잖아. 멜로는 못 깨는 타워. 야야 멜로 운다 도망쳐. 너희들 두고 봐. 내가 재민이 타워 꼭대기에 서서 꼭 인증하겠어. 집 가서 열심히 연습할 거야. 얘들아 멜로, 아까 봤지? 이씨 우리 반 애들이 나 아직도 재민이 타워 못 깼다고 나 완전 놀리잖아. 너무 슬퍼. 로블록스에 멜로우는 못 깨는 타워라는 게 있길래 나 이거 도전해보려고. 빨리 집 가서 연습해서 나도 깰 거야. 와 여기 우리 학교인데? 학교 조금에 퀄리티 미쳤다. 나를 놀린 녀석들 아주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. 근데 여기 엄청 예쁘다 이거 타워. 뭔가 진짜 학교에 타워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. 뭐야 비밀번호 입력?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? 로블 웹에서 이런 게 가능한 거야? 나는 천사니까 1004. 아 틀렸다.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야 전국. 와 힌트 보기? 위쪽에 있는 TV를 잘 봐? TV가 위에 있다고? 뭐야 저기 위에. 와 이렇게 주마우 빼니까 번호 보인다. 우와 짱신이 3721. 와 우리 반 교실에 있는 TV잖아. 3721 엔터. 됐다. 우와 대박 진짜 신기해. 아니 나 타워 중에 이런 거 처음 보는데? 아우 아야야야야야. 아 여기 길밭에도 있어. 얼른 집으로 가야겠어. 여기 점프맨. 와 떨어질 뻔. 어떻게 저기 너무 먼데? 아 설마 여기 옆에 있는 이 사탕? 아 내가 사탕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? 여기 또 무슨 힌트가 있다. 축구공은 밟을 때마다 회전해서 컨트롤이 중요해? 축구공? 이거 이렇게 교실에 있네. 테마에 진짜 잘 맞는 것 같아. 의자도 밟을 수가 있고. 뭐야 연필이랑 지우개잖아. 아 학교 타워라서 그런지 연필이랑 지우개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. 그리고 여기 껌 있다. 맛있겠다. 오케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. 오케이 두 번째 체크포인트 온 것 같은데. 액체들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길을 만들고 있어. 와 뭐야 여기 과학실에 있는 그런 용액들이 떨어져 있어. 와 짱 신기해. 이거 밟고 가면 되나봐. 여긴 뭘까? 뭐야 여기 앞에 뭐 터널이 있는데? 힌트 보기 고리가 있는 쪽으로 점프해봐. 와 뭐야 와 뭐야 방금 진짜 신기했어. 와 과학실이라서 그런지 뭔가 과학실험 같은 그런 느낌의 점프랩 공간이었어. 여긴 또 무슨 힌트지? 금속공에 맞으면 데미지가 들어간다고? 우와 저게 뭐야? 와 금속공 같은 게 막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? 와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봐. 맞아보고 싶은데? 나 방금 맞았어. 와 진짜 뭐야 퀄리티 미쳤다. 아니 진짜 너무 재밌는데? 이쪽으로 갇혀. 와 잠깐만 저 금속공에 맞는 거 아니야? 와 조심해. 지금이야. 됐다. 올라가자. 여긴 뭐지? 또 힌트 보기. 뭐지? 중력? 뭐야? 와 이게 뭐야? 우 한 바퀴 돌았다. 그냥 중력이 무시되는 그런 공간인가 본데? 와 짱 신기해. 와 진짜 신기하다. 여기 점프하면 어떻게 돼? 와 여기 가면서 길파트도 피해야 돼. 오케이 야 됐다. 와 여기 오니까 다시 중력이 제대로 돌아왔어. 짱 신기해. 이제 과학실 탈출. 예 이제 음악실이다. 음악실이어서 음표도 있고. 여기 오케이 맞았다. 와 피아노도 있네. 자 오케이. 뭐야 여기 무슨 북 같은 게 있는데? 힌트 보기 악기를 연주해서 길을 만들 수 있어? 악기마다 높이도 다르다고? 무슨 말이지? 사용하기 뭐야? 우와 길을 만들고 있어. 와 진짜 신기해. 나 이런 거 처음 봐. 와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다고 로블록스에서? 와 이거 아까 내가 북이랑 막 쳤던 그 길이잖아. 아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거 킬파트라서 조심히 가야 돼. 안 돼. 아 길 잘못 만들었다. 아 이거 킬파트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네. 자 간다. 하고 제발 이번에는 제발 되길. 와 어려워. 자 킬파트 안 닿게 조심. 오 이번에 파형 좀 잘 만들었나 본데. 오케이 오케이. 제발 오케이. 와 넘었다. 우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? 음악실이니까 파형을 만들어서 점프맵을 직접 깬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떻게 낸 거야? 신기해서 소름 돋았어. 어쨌든 빨리 음악실 탈출하자. 오케이. 뭐야 저건 또 뭐지? 뭐야 예? 2D 멜로우인데? 멜로우가 도트로 되어 있는데? 참 신기해. 뭐야? 뭐야 Are you ready? 20 seconds start now. 뭐야 20초 타이머 뜨기다. 와 마리오처럼. 와
다시. 와 진짜 재밌다. 아까 멜로우 멜 수 있다. 20 seconds start now. Go! 자, 완전 웰메이드 고퀄 게임하는 느낌? 아니 이게 어떻게 로블록스야? 어쨌든 나 지금 학교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? 음악실도 이제 탈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? 어 여기 끝이 보인다! 어? 뭐지 저 빛은? 응? 어? 어? 컷신? 나를 무시하는 것들 내 눈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. 어 여기 멜로우의 방인가 봐. 어? 곧 도착이다! 점프만 하면? 엥? 뭐야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잖아! 어? 엥? 새로운 뭐? 스팸 아니야? 거절! 거절!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멜로우를 밀치기 시작한다? 이거를 보고 나가야 되는 건가 봐. 나 미로 진짜 못하는데. 멜랑아 우리 할 수 있겠지? 벌써 머리가 아프당. 어머 믿는다 네가 외워. 아 잠깐 벌써 막혔는데. 오케이. 어 뭐야 여기? 와 미로인데 중간중간 킬 파트도 있어. 아 틀렸다. 아 맞다 여기. 멜랑아 아 너가 길을 잘 외웠어야지. 김멜랑 왜 내가 외우냥. 어 진짜 어려운데? 어 왔다 맞아 왔다. 예. 와 미로 탈출. 와 진짜 미로 완전 빡했어. 김멜랑 너 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? 너야말로 도움이 안 된당. 오 저기 두두두 멜랑아. 어 멜랑아 조심해. 멜랑이 벽에 갈리는 거 아니지? 자 가자 멜랑아. 오케이 다음 체크포인트. 아 그래도 체크포인트가 다 있어서 좀 할만하다. 오 빙판길 하늘색. 와 점프도 안 돼. 완전 어려워. 와 어려웠다. 오 여기 너 조심해. 야 김멜랑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. 멜로 실력 때문에 떨어진 거당. 가자 김멜랑 점프. 잘했어 멜랑이. 조금 잘해진 것 같기도 하당. 나 잘하지? 여기 어떻게 해? 아니다 취소당 못 한다. 야 내가 너 잘해. 뭐야 뭐야 뭔 소리야? 응? 와 와 뭐야? 와 여기 위에서도 막 떨어진다. 조심해. 와 총 쏜다. 됐다 됐다. 오케이. 오 핑판. 오케이. 오 검정색? 오 거의 다 왔다. 젠모터에서도 검정색이 거의 마지막인데. 아 이거 어떡해. 야 야 자 거의 다 왔어. 와 그래서 막 거기 떨어지네. 오 여기 워럿 빼야 된다. 어허 예. 나 잘하지 멜랑. 이상하게 워럿만 잘한다. 어? 드디어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건가? 다 온 것 같은데? 오 됐다. 여기 사유나라 하늘이랑 비슷하게 생겼다. 진짜 그렇당. 이제 가자. 나 이거 다 깨면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지? 아 여기 왜 이렇게 넓어져 있어. 잠깐만 이거 맞아? 오케이. 아 여기랑 떨어지면 어떡하냐. 아 여기 어떻게 가. 아 간다. 예 오케이 가자. 왔다. 어? 뭐지? 이 아이 누구야? 멜랑아 너
도대체 누군지 알아? 나도 모르는 아이당. 어, 혹시 죽은 건가? 가까이 가볼까? 아 뭐야 코고는 내 잠들었나 봐. 저기 저기요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. 일어나봐요. 멜로우. 어 뭐야 내 이름을 부르는데? 난 얘 처음 봤는데. 어? 이 아이의 정체는? 책에서 확인해보라고? 책? 바로바로 멜로우의 첫 코믹북 출간. 책에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. 과연 멜로우는 이 게임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. 멜로우 첫 번째 코믹북 멜랑뚱땅 타워 탈출기에서 확인해줘. 퀄리티 진짜 미쳤으니까 다들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초판 한 장으로 럭키티켓 77장이 책 안에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.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나랑 로블록스 친추를 할 수 있어.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도 공지할 테니까 한번 체크해줘. 멜로우 첫 번째 코믹북 많이 많이 사랑해줘. 책에 나도 많이 나온당 봐줘랑. 그리고 이 책 타워 이름은 멜로우만 못 깨는 타워거든. 정말 멜로우만 못 깨지 멜랑이들도 못 깨지. 한번